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써니 자우가 오셨네. 아니 오늘 뭔 일 오시는 거예요 지금? 형님 만나러 왔죠. 그래? 나 지금 뭐 하고 있었는데?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 뭐야? 뭐가인가요? 뭐가지? 바로 내가 뭐가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있었어. 이 오감이 주는 이 오늘 이 향. 오늘 온 기념으로 내가 써니지에게 이걸 줄게. 자, 일단 받고 시작. 자, 근데 뭐 또 뭐 책에 관련해서 뭐 하나 좀 찍으려고 했나? 마음 세탁소. 응. 한 번 더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 응. 시간을 내주신다고 해야 되나? 아, 간단하네. 우리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한 14만 4천이 되는데, 요즘 우리 아우가 내 책도 올리고, 나하고 인터뷰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생각이 다양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유, 저 인간 또 나왔어? 지긋지긋해.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 저 양반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제 채널로 오셔가지고 그냥 뭐 저 보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보고 싶으면은 달려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오셔도 좋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 어디죠? 네, 바로 세종 한방 힐링센터예요. 예. 네. 자, 영대리 여기에 오시면 됩니다. 저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뭐 복잡한 상담하자 이런 거 아니고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오시면 제가 차 한 잔 드리고, 예, 그러면서 토킹,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인생 이야기 이런 거 좋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 좋아요. 몸과 마음의 건강 이야기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심지어 저는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종교 이야기도 제가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써니즈 채널 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나를 찾아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저 그거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예, 참나를 어떻게 찾느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이야기, 예,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큐 영상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선생님과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편하게 지낼 만큼 금방 가까워졌는데요. 한의사로 활동하셨고 마음치유 한의사 심의로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건강이나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황웅근 선생님의 책 마음세탁소 내용 중 일부인데요. 지난번엔 예비세탁 부분을 읽어드렸었고, 오늘은 본세탁 부분에서 본연의 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연의 자리, 마음세제.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 한다. 현빈의 문이 바로 천지의 근원이다. 끊길 듯이 이어지면서 아무리 써도 다음이 없다. 도덕경. 천지의 도는 항구적이라서 끝남이 없다. 역경, 항괴.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초음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적외선과 자외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소의 감각이나 내 생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원적인 현실 세계인 본연의 자리를 부정할 수 없다. 본연의 자리는 생각 그 이전의 세계요, 존재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이다. 이곳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의 세계이며, 앞으로 가야 할 곳이며, 모든 욕구의 최종 종착지다. 성리학자들은 이를 본연지성이라고 하였다. 누구라도 성현의 말씀에 근거하여 겸허한 마음 자세로 간절히 구하면 이성이 발휘된다. 이러한 이성을 통해 세상과 나를 통찰하면 본연의 자리를 만날 수 있다.
이 자리와 접하는 순간 소위 도를 통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 자리가 곧 본연의 자리다. 이이고 무극이다. 신의 영역이다. 죽음이며 무위자연이며 도다. 우리의 옛 선비들이 경외하던 하늘이다. 이 자리는 너의 자리인 동시에 나의 자리이고 우리 모두의 자리다. 여기에 도달하면 자의식이 없어지기에 타인과의 다툼이 종식되면서 지극한 마음의 평화가 달성된다. 노자는 본연의 자리를 현빈이라고 표현했다. 이 자리는 시작과 끝이 없기에 항구적이다. 혹은 시작과 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한다. 생성과 소멸, 삶과 죽음 그 너머에 있다. 30대 초반의 한 미혼 여성이 말했다. 저는 요즘 참 불안해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알바도 그만두게 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계획표를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10년의 목표를 넘어 평생의 목표를 보세요. 그러면 올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지고 다소 쉬거나 방황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게 뭐죠? 본연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더 큰 나를 보는 거예요. 곧 본연의 자리를 찾는 거죠. 그러면 삶은 하나의 경쾌한 게임이 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당찬 자신감이 올라와요. 갑자기 모친상을 당한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전문직에 종사했고 평소에 많은 심리서적을 읽고 공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마음이 많이 불안해졌어요. 신앙에 기이하고 싶어요. 도움이 될까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할수록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죽은 후에 천국이나 극락을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본연의 자리를 찾아줌으로써 죽음에 초연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이를 바탕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마음을 지니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이미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죽음 이후에도 생존하겠다는 것은 난센스이며 착각이고 욕심의 발로일 뿐이지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하다. 죽음은 강렬하고 통제 불가능하며 아무도 당해낼 수 없다. 그 어떤 답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다. 아니다. 죽음을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 죽음과 맞서 싸우려는 생각이 일으킨 두려움일 뿐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워낙 커서 내 존재 전체를 산산이 부서뜨린다. 이때 내 생각마저도 함께 부서진다. 그렇게 내 생각이 부서진 자리에 찬란한 본연의 자리가 감지된다. 혹자가 물었다. 일상에서도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깊은 수면 상태, 아주 바쁜 생활 속에서 나를 잃어버릴 때 또는 각종 취미 활동이나 레저나 스포츠에 심취할 때가 곧 본연의 자리예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죠. 남녀의 사랑 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대의를 위해 일할 때도 느낄 수 있어요. 선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돼요. 사랑하면 더 쉽게 찾게 되죠. 본연의 자리는 마음의 고향과 같다. 이 자리에 머물러야 편안함과 평화가 느껴진다. 본연의 자리는 우주로부터 내가 분리되지 않았음을 느끼는 자리이기에 충만한 사랑과 평온이 느껴진다. 어떤 문제라도 희석되고 매우 큰 아픔이라도 용해된다. 본연의 자리에서 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티끌과 같기 때문이다. 다음은 성가의 벽암록
첫머리에 수록된 글이다. 양나라의 무제가 달마 대사에게 무엇이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라고 물었다. 달마는 텅 비어 있어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무제가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자 달마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 무제는 알아듣지 못했다. 달마 대사는 텅 빈 본연의 자리와 하나가 되었다. 그는 모를 줄 알았다. 그렇게 본연의 자리는 어떤 규정과 평가도 불허한다. 감히 이런저런 잣대를 들이대어 판단할 수 없는 고유성이 유지된다. 진흙 속에 던져진 구슬이 진흙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듯이 비극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삶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그 배우는 편안하듯이 본연의 자리는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평화롭다. 황제 내경 상고 천진론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아주 오래전 진인이라는 자가 있었다. 세상 천지를 마음껏 돌아다니며 음양의 이치를 파악하고 정미한 기를 호흡했다. 홀로 중심을 잡고 본성을 지켜 몸이 천지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능히 천지가 닿을 때까지 살았으며 끝나는 날이 있지도 않았다. 이것이 그 도와 더불어 사는 방법이다. 진이는 자연과 하나이기에 천지가 닿을 때까지 끝나는 날이 없다. 현상으로서의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말씀은 얼토당토한다. 현상으로서의 나는 내 몸의 수명이 다 되면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본연의 자리다. 이를 보는 순간 진인이 된다. 아니, 우리 모두는 진인임을 안다. 진인은 곧 참된 나다. 진인이 찾은 삶,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연의 자리의 가치와 절대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 본연의 자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곳을 찾는 순간 내 마음의 때가 모두 씻어진다. 이 자리는 결코 오염될 수 없는 무한히 웅대한 호수다. 이곳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의 문제도 결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겸허하면 이 자리에 놓여진다. 사랑해야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다. 이곳을 찾는 게 곧 본성 회복이다. 이곳이 곧 참된 내 자리다. 아니, 곧 나다. 이 자리는 따뜻하고 넉넉하고 사랑스럽고 평화롭다. 이곳에 도달하면 다시금 싱싱한 삶의 에너지가 충전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연의 자리라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나도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도달하기엔 너무 먼 어떤 목표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틀렸다고도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라 하고 강물에 비친 달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정의하고 개념 짓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진짜 달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정의하지 않고 개념 짓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때 뭐가 남아 있는 걸까요? 어라, 정의 내리려 하고 있네요. 가만히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 속에 따스함을 느껴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